흔들리며 피는 꽃, 도종환.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.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.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. 내 인생도 피긴 피는 거지. 피긴 개뿔. 이 자식이 왜 여기 있냐고. 안녕하세요. 이 병원으로 실습원 우성보건대학교 13학번 김나무 신민호입니다. 어머, 그러면 우 선생이랑 같은 대학 동기들이네? 뭐 반갑다. 뭐야? 둘은 왜 대면대면이야? 이 친구랑 안 친했어, 우 선생? 네? 아이, 뭐... 뭐야, 이분 이게. 무슨 얘기를 하려고. 힘들진 너야. 뭐야, 왜 이래 갑자기. 꼴 보기 싫은 나랑 한 공간에 있으려니까 짜증나고 힘들잖아. 나도 네 마음이랑 너무 똑같아서 잘 알거든. 그치만 난 참고 이겨낼 거야. 왜냐고? 난 친절 직원이니까. 짜증나고 힘들다고 다 내색하면서 행동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겠니? 이런 내 위치에 맞는 아량을 베풀어 너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줄게. 그러니까 너도 나 건들지 말고 협조해줘. 부탁한다. 뭐래 진짜. 아우, 어쩌다 다시 만난 거야. 아우 진짜 씨. 뭐야 너? 이 천하의 파렴치 모렴치 쓰레기 같은 놈. 뭐야, 왜 이래? 닥쳐. 그때나 지금이나 그 주둥이 좀 닥치라고. 아 진짜 가까이 오지 마. 어쭈, 안 치워? 안 치워? 아이씨, 버스다 진짜. 일로 와. 그만해라. 야, 그만하라. 야, 야 그만하라 있지. 진짜. 아, 가지가지 한다.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? 야, 뭐해? 일어나. 아, 일어나. 가자. 뭐야, 너? 쪽팔려서 그런다, 쪽팔려서. 친절 직원 물 건너가고 또 서러운데 왜 하필 너한테 이런 꼴을 보여야 되냐고, 왜? 저기 우 선생, 침대 밑에 검은 봉지 보이지? 거기 사과 있으니까 좀 깎아줘. 보호자분 깨워드릴까요? 아니, 그냥 우 선생이 깎아줘. 신민호 선생님, 한 잔만 사과 좀 깎아드리세요. 뭐? 내가? 아, 제가요? 네, 전 다음 타임 치료가 잡혀있어서요. 그럼 내일 뵐게요. 야야야야야야, 너 딱 걸렸어. 뭐냐 너? 치료 있다며. 얘 이거 뻥쳤네, 어? 너 일부러 일 핑계 대고 나한테 사과 깎으란 거지, 그치? 왜? 그럼 안 돼? 뭐야? 야, 보호자도 버젓이 옆에 있는데 왜 나더러 사과를 깎으래? 내가 호구야? 간병인이야? 나 여기
실습하러 온 실습생이거든? 그걸 아는 애가 옥자 빼먹고 자고 있어? 앞으로 똑바로 해. 나도 더 이상 못 참는다. 야, 나도 힘들거든.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기분 네가 알기나 해? 하기 싫으면 하지 마. 여기 네 놀이터 아니거든? 그딴 정신 상태로 버틸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. 알아? 그래, 자격 없는 놈이 때려치면 되겠네. 때려칠게 내가. 저게 진짜 때려치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? 어?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? 맨날 지각하거나 지각하기 직전에 오거나 둘 중 하나더니. 아, 오늘부턴 제대로 해보려고. 여기 있는 동안은 민폐 안 끼치기로 결심했다. 오, 하루아침에 철 들었네. 오, 뭐야 두 사람? 되게 친해 보인다? 그래 뭐, 오해도 풀렸겠다.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보자, 신민호. 좋아, 콜. 요, 야, 뻥이고! 너, 오해 풀렸다고 친해졌다 착각하면 곤란하다. 나는 지금처럼 너랑 대면대면 지내는 게 딱 좋거든? 이, 그만 좀 해라, 자식아. 풀었으면 푼 거지, 뭘. 냅둬. 그래, 네가 원하는 대로 계속 대면대면하게 지내줄게. 됐지? 너무 죄송합니다. 뭐하냐, 쟤? 야, 저렇게 몸으로 웃기기 쉽지 않은데. 정말 감사. 대박이다, 진짜. 아, 야! 신민호, 너 죽을래? 잠깐, 잠깐. 뭐해? 빨리 안 빼네? 아유. 잠깐, 잠깐. 아유. 너 빨리 이거 안 내놔, 사지? 싫은데? 아, 빨리 안 줘. 뺏을 테면 뺏어봐라. 뺏어봐, 뺏어봐. 뺏어봐, 뺏어봐. 아이. 뺏어봐. 대박. 아우. 너 내가 쉴게면 죽었어. 뭐냐 너. 아침만 해도 보영이한테 대면대면하게 지내자더니. 리액션 웃기길래 장난 좀 친 건데. 너 쟤랑 친해지고 싶냐? 너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장난친다며? 아, 그래? 친해져 보지 뭐. 차, 빵이고. 아, 뭐 아니야. 야, 저렇게 몸기고 오지고 리액션 지린 애랑 대면대면하게 지내긴 너무 아쉽잖아. 야, 저 봐, 저 봐.